자, MK전자 대한주입니다. 우선 2차 전지 또 대형 신규 납품처 실적 증가 전망 이러한 이유로 대한주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나노 신소재 2차 전지 관련해서 나노 신소재 삼화 알미늄 이렇게 각각 한 종목씩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주 나노신소재 삼화 알미늄 이렇게 한 분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또 김민수 대표님의 대한주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죠, 대표님 거는? 네, 나노신소재고요. 앞에 나온 게 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2차전지 첨가제 관련된 쪽의 시장 얘기를 할 때 저희가 3대작으로 많이 부릅니다. 나대천. 예. 아,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예, 그리고 첨보. 네, 이렇게 잘 하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미모와 지성을 네, 같이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첨보 같은 경우 전해질 쪽이고 이 지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에서 이쪽과 거의 유사하긴 한데 약간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화 규소계 쪽과의 차이는 좀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나노 신소재를 바라보는 부분은 이번에 LG화학이 실적 발표하면서 앞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고 앞으로 쓰일 여러 가지 용도가 많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까지 해서 이 2차 전지 첨가제 시장이 가장 많이 크는 쪽은 이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 5조 5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CNT 도전제,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쪽은 2조 2천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나노신소재가 담당하는 게 이 양극재용 이 CNT 도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열차단 필름 소재 쪽에서 이쪽으로 또 확대는 사업 구조의 변화를 봤을 때 이번에 세종시의 또 전위 공장에서 또 이제 공장을 완료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각도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데 아직 약점은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실적은 앞서 보셨던 열차단 필름 소재 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매출과 그리고 또 영업이익의 변화 가능성은 하반기에 좀 더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탄력을 보일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를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신소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하반기 조금 더 실적 가시화될 수 있다, 성장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나노신소재 뭐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또 주봉으로 보니까 또 더 갈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나노신소재? 네, 뭐 나노신소재 자체가 뭐 나쁘진 않으니까요. 어차피 2차전지 관련 쪽은 뭐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네.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그 소재나 아니면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는 계속 성장성이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너무 좀 급하게 올라간다라는 측면들은 있으니까 그 점만 좀 주의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적인 트렌드 상에서는 뭐 계속 2차전지 소재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역시 좋게 보셨습니다. 나노신소재 조금 시간을 두시면서 앞으로 주가 향방을 지켜보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의 대안주 확인해볼게요. 삼화 알루미늄 가지고 오셨네요. 네. 어떤 회사일까요? 네, 일단 뭐 알루미늄 만드는 회사라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요. 알루미늄 그렇죠. 쓰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뭐 저희가 쓰고 있는 데가 지금 포장재 관련돼서는 지금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데가 그 2차 전지용 그에 이제 알루미늄 호일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차 전지 호일 관련돼서는 보통 동박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박 같은 경우에 음극재를 붙이는 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루미늄 호일은 양극재를 붙이는 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잠깐 보이시는데요. 이런 알루미늄 기재 사이에 그 양극재를 위아래로 그냥 붙이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 알루미늄 판은 뭐 상당히 중요한 이제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알루미늄 그 박 자체가 가격이 동박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관심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일단 뭐 중요한 소재다라는 건 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매출이 작년보다 한 21% 오른 한 6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6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매출이 증가한 이유가 그 작년 가을에 2차 전지용 그 아변 시설을 이제 추가적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가동이 되면서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러한 그 실적 반영은
2분기에도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기차에 대한 1분기, 2분기의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뭐 지금 막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배터리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반기 이후에도 뭐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회복 관련돼서 기존에 있었던 알루미늄 포장재 관련된 수요가 뭐 계속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계속 호황이 지속되는 관계로 인해서 매출 증가세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최근 그 뭐 삼화 알루미늄 그 지금 뭐 경영진하고 이제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 뭐 이제 학연 때문에 지금 뭐 그 관련주로 이제 분류는 돼 있는데 뭐 과거에 뭐 정치 테마주라는 것 때문에 뭐 움직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기업 실적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을 중심으로서 삼화 알루미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삼화 알루미늄? 네, 최근에 알루미늄 시장의 변화는 긍정적인데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건 약간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실적, 1분기 실적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 확인해야 되는데 알루미늄 박은 저는 개인적으로 DI 동일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산 가치와 지금 이를 충분히 벗어나가는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30만 원대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지금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는 점 살짝 걸리는 부분이다라고 하셨고 또 다른 대안주를 하나 더 소개해 주셨네요. 이 의견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또 대안주의 가격 전략을 들어볼게요. 나노신소재 먼저 들었으니까 이거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지금 상대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가 돼 있는데 아직도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상황들 쪽에서 아마 박스권 흐름들 쪽으로 어떤 단기간은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36,500원대 밑에서 정도 눌림목 완성대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다시 직전 고점대가 넘어가는 약 한 45,000원대 부근 정도로 한번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노신소재의 목표가는 45,000원, 앞으로 만 원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네요. 손절가는 33,000원 부근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나노신소재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삼화 알루미늄도 한번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대표님? 네, 뭐 삼화 알루미늄 뭐 그도 요즘에 이제 최근에 조금 올랐습니다. 네. 뭐 일단 테마 때문에 이제 정치 테마 때문에 조금 오른 측면은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먼저 뭐 올랐다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한 15,000원대입니다. 15,000원 전후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지금 조금 그 가격이 좀 잘못 나갔는데 매수 가격은 15,000원 이하에서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뭐 전에 17,000원을 넘었었는데 17,000원 때까지는 뭐 충분히 갈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손절은 13,000원대에서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15,000원 이하 설명을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손절가가 얼마죠? 13,000원. 네, 1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대안주 확인을 하셨습니다. 제가 첫날이다 보니까 시간을 잘 못 맞췄네요. 살짝 남아서 오늘 시장도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이게 중국 증시 때문에 우리 증시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오늘도 또 지지부진할까 봐 살짝 걱정이긴 한데 우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딴 것보다 삼성전자 관련된 본실적에서 나오는 얘기 그쪽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와 함께 어제 장막판에 삼성전자가 쭉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쪽을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모두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대표님은 오늘 장 어떤 네. 점을 좀 투자 포인트로 보시나요? 네, 오늘 장도 저도 비슷하게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장막판에 올라가는 게 이제 CSE에서 나온 이제 아시아 반도체 관련 기업 리포트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 관련돼서 미국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슈별로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순환매에 따라서 이게 뭐 테마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발빠른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장 막판 또 흐름을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또 과연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기대도 괜찮을 종목 대안주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